병원 응급실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빈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대기하는 응급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들마저 위기감 속에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80대 노인이 발길을 돌려 되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피가 흘러 급하게 대형병원을 찾아왔지만 병원에서 접수해 주지 않은 겁니다. 강원도 양양에서는 다리에 괴사 증상이 나타난 60대 당뇨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반 동안 응급실 뺑뺑이를 돌기도 했습니다. 3차 의료기관 응급실이 환자 수용을 제한하면서 2차 병원들로 환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아우가 친수가 왔어. 이분들을 대기해서 의사들이 없을 테니 그 양반이 편찮으니까 이주로 왔지. 10년 전 산악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척추신경을 다친 31살 조재희 씨. 몸에 심은 기계를 통해 4주에 한 번씩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있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기절할 단계까지 통증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통증이 불에 타는 통증.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한 그날, 예정됐던 진통제 투약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다행히 하루가 미뤄졌을 뿐이지만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다음 시술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많이 무서워요.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것만큼 지옥이 없거든요.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